얼마 전 논산에서 여교사와 제자가 성관계를 맺어 논란이 된 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남자 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 A양이 지난 8월 동급생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SNS 대화 내용입니다. A양이 B교사와 모텔에 다녀왔다는 등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되는 문구가 보입니다. 교사와 제자 사이 성관계 소문은 지난달부터 교내에 퍼졌는데 성범죄일 수도 있다고 판단한 A양의 담임교사가 교육부 학교폭력신고센터인 117에 신고하면서 진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은 A양과 B교사 모두 성관계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고 학교 담당 경찰관 역시 소문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전해와 성관계 사실을 밝혀낼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소문인 거죠. 어쨌든 뭐 경찰 수사 결과를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거지. 임의대로 그거를 뭐 판단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기간제인 B교사는 학교가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의결하자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B교사가 학교 이사장과 친척 관계인데다 A양에게 영어 시험지를 유출해줬다는 의혹까지 불거져 교육청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하고 거기서 문제점이라든가 이상이 어떤 밝혀질 경우에 그 내용을 가지고 특별감사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편 해당 학교는 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여학생의 성적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JB 박찬범입니다.